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로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잠시 뒤한 남성이 수갑을 찬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지난달 23일 30대 프리랜서 촬영작가 천모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모델 사진 촬영장에 있는 화장실과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몰래 찍다가 이를 눈치챈 한 모델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천 씨는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속옷까지 다 벗게 되는데 그 장면까지도 다 눈물만 계속 났고요. 불안감도 굉장히 커서 지금 그런 카메라만 봐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 구속된 천 씨는 이미 같은 범죄를 3번이나 저질렀는데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다 걸려도 처벌이 엄하지 않다 보니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불법 촬영 1심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가 61%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초범이지만 여러 명의 피해자의 영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엄벌에 처해야 그런 습성을 끊을 수 있는. 불법 촬영 피해 경찰 신고는 지난해 6,8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600건 넘게 늘었습니다. 평균 하루 18건씩 일어난 셈입니다. 유포하지만 않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박서경입니다.